부적 캠퍼.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캄! 안녕하세요, 부자캠퍼입니다. 오늘은 저번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백패킹을 나왔고요. 여기는 이제 가덕도입니다. 가덕도에 유명한 뷰포인트가 있다 해서 한번 가볼 거고요. 지금 오늘은 또 금요일이 아니고 일요일입니다. 제가 저번주에 그 감기가 걸리는 바람에 또 금요일날 비까지 오전에 왔어서 금요일날은 못 왔고요. 오늘 일요일날 왔다가 내일 바로 출근하는 출근박을 왔습니다. 일단은 짐은 최대한 간단하게 챙겼고 한 40분 걸어야 된다고 하는데 열심히 가봐야 될 것 같네요. 이게 지금 유튜브 시작하고도 처음 가는 백패킹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많이 걱정이 됩니다. 어떻게 될지. 일단 최대한 노력해서 갈 수 있는 만큼 가보겠습니다. 원래 오늘은 한 3시쯤에는 여기 오려고 했는데 이래저래 사무실 가서 준비하고 하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5시네요. 다행인 거는 오늘은 해가 7시쯤 진다고 하니까 얼른 올라가서 텐트 설치하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드디어 이제 계단이 시작됐습니다. 근데 막 계속 오르막은 아니고 이런 식으로 조금 올라갔다가 또 평지길 걷다가 하는 식이어서 그렇게 힘들진 않을 것 같아요. 약간 저기 용호동에 이기대 같은 느낌이랄까? 아무튼 일단 분위기는 엄청 좋네요. 지도상으로는 한 반 정도 온 것 같은데 겁나 힘드네요. 그 바람막이도 벗어 제꼈습니다. 그래도 여기 의자 있는데 이 앞으로 경치가 끝내주죠. 이 맛에 여기 백패킹 오는가 봐요. 그래도 또 부지런히 움직여야겠죠.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았을 것 같습니다. 그랬으면 좋겠네요. 일단 가보겠습니다. 힘들어서 더 멀리 가는 것까지 못 찍겠어요. 오랜만에 너무 힘드네요. 이게 안 그래도 유튜브 시작하고도 살이 꽤 찌기도 했고 아무튼 그 사이에 등산은 일절 안 해서 그런지 장난 아닙니다. 아까 저지 좀 피아 뚫린 데서는 목적지가 드디어 보였거든요. 이제 여기 이 길만 내려가면 목적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얼른 가서 좀 앉아야겠네요. 도착! 와,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중간에 촬영도 좀 하고 저는 천천히 걸어오다 보니까 한 45분에서 50분 정도 걸린 것 같은데요.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네요. 그리고 경사도 그렇게 막 높은 데가 없어서 초보자분도 오시는데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저는 그 초보자보다도 더 저질 체력이라서 죽을 것 같았는데 일단 여기 뷰 보니까 모든 게 용서가 됩니다. 너무 이쁘네요. 저기가 제일 유명한 그 박쥐 포인트고요. 그리고 여기 2층에 텐트 한 두 동, 세 동 정도 칠 만한 공간이 있습니다. 한번 올라가 볼게요. 여기 이런 식으로 두세 동 정도 칠 만한 공간 있고, 그다음에 저기 보시면은 데크 자리도 있습니다. 오늘은 일요일이라서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저는 그래도 여기 왔으니까 앞에 뷰는 좀 가리지만 최고 명당이 돌담 자리에 자리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이제 해안초소가 있던 자리인데 그 해안초소를 철거하고 부지만 이렇게 남아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멋진 풍경을 만들어냅니다. 일단 시간이 이제 5시 반, 6시 다 돼가는데 텐트 먼저 세팅을 해야 될 것 같네요. 이제 텐트 설치도 끝났습니다. 오늘도 날이 너무 좋아서 따로 플라이 설치 안 해도 될 것 같네요. 이 방식의 텐트가 이런 점은 좀 편합니다. 그 플라이 필요 없을 때는 플라이를 안 쳐도 된다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의자도 안 들고 오고 테이블도 안 들고 왔기 때문에 저 내부에 그냥 매트 깔고 저기 앉아서 이제 베른 트래킹 패드 들고 온 걸로 거기서 식사할 거고요. 일단은 좀 더 바다 보면서 경치 보면서 좀 더 쉬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바다 날씨를 조금 엿봤나 봐요. 오늘 날씨가 좀 따뜻할 줄 알고 안에 반팔 티에 그냥 바람막이만 입고 오고 지금 밑에 또 그 반바지에 타이즈만 입고 올라왔는데 해가 지기 시작하니까 꽤 쌀쌀합니다. 저기 뒤편에 혹시 보이시나요? 명지 신도시 쪽인 것 같은데 아닌가? 하단인가? 방향을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이내 멋진 해안 절벽에서 저렇게 앞쪽으로는 도시뷰가 보인다는 게 참 안 어울리지만 뭐 멋지게 보입니다. 확실히 뭐 백패킹 와서는 그렇게 뭐 할 거는 없는데 그래도 오랜만에 50분 정도 걸어서 백패킹을 왔다고 생각하니까 조금은 뿌듯합니다. 정말 제가 유튜브 시작한 지 한 2년 정도 됐으니까 2년 만에 백패킹을 온 거거든요. 부자캠퍼 유튜브 시작하기 전에는 여러 군데 뭐 백패킹도 다니고 했었는데 이렇게 오랜만에 나와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생각외로 카메라랑 삼각대 챙기는 게 그렇게 막 힘들진 않았어서 다행인데요. 다음번에는 등산 스틱도 한 개 정도는 챙겨오면 좋을 것 같아요. 솔직히 제가 어린 나이도 아니라서 제 무릎은 소중하니까 그 내리막 같은 데 걸을 때는 꼭 스틱 같은 게 있어야 되겠다. 이제는 한 시간 정도 거리는 자주자주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아주 좋아요. 저기 절벽에 앉아있는 거 보이세요? 염소 세 마리가 저 절벽에 앉아있네요. 저게 누가 기르는 건가? 기르는 게 여기까지 오진 않을 것 같은데 아무튼 신기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고개 돌렸다가 깜짝 놀랐네요. 쟤네랑 오늘 하룻밤 같이 보낼 것 같아요. 귀엽습니다.
그래도 텐트 안에 앉아도 제법 바다 쪽이 보이네요. 이제 점점 저기 도시에 불빛들이 켜지고 있어서 정말 이쁩니다. 바다 위에 꼭 보석이 떠 있는 느낌이에요. 저녁을 먹어볼까 하는데요, 이 베른 트레킹 패드도 정말 오랜만에 들고 나오는 것 같네요. 옛날에 한창 백패킹 다닐 때 자주 들고 다녔었는데 사용할 일이 잘 없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날이 이렇게 추운데 모기가 있습니다. 아까 그냥 앞에 입구 후딱 열어놓고 누워있다가 뭐가 날아다니길래 보니까 모기더라고요. 깜짝 놀랐네요. 전투 식량을 챙겨왔습니다. 이게 도원에서 시킨 전투 식량인데요, 이게 좀 더 편하더라고요. 물을 안 부숴도 돼서. 일단 이거랑 그 다음에 혹시나 조금 모자랄까봐 그 마트에서 닭꼬치 또 한 개 사왔는데 그거랑 해서 같이 먹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술은 빠질 수가 없죠.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습니다. 짠. 근데 이게 제가 생각했던 그런 맛은 아니네요. 뭔가 맛이 오묘한데. TMI지만 저는 군대를 의경을 나왔거든요. 의경 나와서 이런 전투 식량을 한 번도 못 먹어봤어요. 오늘 처음 먹어보는데 뭐 신기하긴 신기한데 맛은 조금 애매합니다. 뭐 군대에 있었으면 뭐든 맛있었겠지만 얘는 조금 맛은 아무튼 희한하네요. 제가 생각했던 그런 고추장 비빔밥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저녁도 다 먹었고 날이 좀 추운 관계로 오늘은 일찍 자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내일 일찍 일어나서 일출 영상도 찍고 할 수 있으니까. 지금 시간이 그래도 벌써 10시네. 누워서 핸드폰 좀 보다가 얼른 자겠습니다. 내일 뵙죠. 어제는 한 11시쯤에 잠을 잤더니 그 새벽에 일찍부터 잠이 깨더라고요. 그래서 무사하게 일출을 잘 볼 수 있었고요. 오늘 날이 너무 좋습니다. 하늘도 구름 한 점 없이 너무 맑고요. 이제 슬슬 정리를 하고 내려가 보면 될 것 같아요. 저기 뒤에 보시면은 저기 산불 감시 초소가 보이거든요. 그때 그 블로그 글에 보니까 보통 저기 어르신들이 9시쯤에 오신다고 하시던데 저는 어차피 출근도 해야 되니까 천천히 준비하고 내려가면 될 것 같네요.
Still I ain't used to phone, no. I let it breathe for a minute, baby. Next thing I know, you call. Damn. One thing I know about love. You never know when it's coming, but you sure know it when it does. Yeah. One thing I know about love. You might get what you ask for, so you better be sure it's what you want. Oh,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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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funny thing about love, when it comes and goes, you never know. So, you gotta keep. 자, 그럼 이제 정리는 끝났으니까 내려가서 이제 출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노지나 산속 같은 경우에는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쓰레기는 제발 주워가 주세요. 혹시라도 다음번에 오실 분들은 이 자리가 막히지 않게끔 최대한 같이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다음번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디오스. So you better be sure. See, funny thing about love is you never really know when it's coming, but you better believe you'll know when it's there. True story.